잘하고 있으니까 떨지 말고 지금처럼만 해. 네. 응, 그래. 너무 진지해요. 응? 너무 진지. 나 너무 심심해서. 아 그래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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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심심해 미치겠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잘하고 있어. 화이팅! 잘하고 있어. 화이팅해. 알았어. 알았어. 가자. 야, 니콜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돌아갔나? 달라고 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영상이랑 마지막 클로징 영상이랑 춤 한번 나가는. 아 맞다. 이영상에서 저희 신화닷컴이랑 기획이랑 소우닷컴, 큐큐닷컴. 제가 저녁 씨 불 좀 켜주세요. 자 신화닷컴 이영부터 여기까지. 응 잘했어. 아 네. 그거 들고 찍어. 네. 찍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아니 아 찍는 거죠? 네. 아 여러분 상관 없어. 상관 없어. 네 이건 상관 없어요. 네. 아 어떻게 찍어야 돼요? 선생님 이게 마음 드세요. 네. 좋아요. 아 좋아요. 다른 분 있어요? 이번에 푸푸. 다음에서 니콜씨 한번 검색 부탁드립니다. 개목걸이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보여요. 니콜에서 아 니콜에서 다 아니 다음에서 니콜을 검색해 주세요. 네, 모르겠어. 네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네, 클로징 멘트 영상 아 클로징 멘트 영상을 좀 딴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처음 치곤 잘했어. 예. 그 정도면 충분해. 멘트 인사말 간단히 해서 쇼리 씨도 그렇게 시작했어. 비니티 월드 가족 여러분 가수 니콜입니다. 해주시고. 네. 가족 여러분 가수 정입니다. 네. 그렇게 인사해주시고 네. 오늘 화보 촬영에 대한 약간 소감 있잖아요. 네. 느낌 뭐 머릿속에 이제 간단하게 비니티 화보 네. 촬영 화보 촬영이랑 이제 앞으로 이제 인터뷰 아마 인터뷰 한 것처럼 네. 인터뷰를 너무 즐겁게 했다고 얘기해주시고 네. 팬들한테 건강 관리 조심하라. 건강 관리 크리스마스 해주고 마무리 인사말 네. 사랑합니다 해주시고 네. BNT 월드 엔터테인먼트? 아니 BNT 월드 가족들
BNT 월드 가족 여러분. 네. BNT 월드 가족 여러분. 저는 안녕하세요, 니클입니다. 네. 좋았어. 그렇게 가. 자, 혀 좀 풀고. 자, 발음. 자, 가나다라. 좋았어. 자,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소음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니콜입니다. 니콜입니다. 마이크 좀 내리고 해. 좋았어.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내려야지 얼굴 가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다. 아, 용주 잘한다. B2M 대표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셉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색감을 준비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여러분도 좀 더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으로도 많이 불러주세요. 뭐랄까, 뭐였지 다. 아, 태민 여러분, 네. 그리고 네, 여러분,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눈도 오고 하는데 다들 몸 따뜻하게 잘 챙기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네, 많이 챙겨주세요. 그리고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좀 따뜻하고 네, 올해 좀 마음이 잘하고 새해도 정말 힘찬 시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니콜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네. 어떻게 말렸어? 인사도 말렸어. BNT 월드 가족 여러분이랑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BNT 월드 가족 여러분 말렸어. 어떻게? 네.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BNT 월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콜입니다. 오늘 화보에 대한 소감, 밴드 팬분 여러분에게 할 말, 크리스마스 마무리. BNT 월드 가족 여러분.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BNT 월드. 네. 레디. 큐. 안녕하세요, BNT 월드 가족 여러분, 니콜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제가 BNT 마그진에서 화보처럼 하게 됐는데요. 처음 왔을 때 되게 많이 긴장했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네 가지 정도의 컨셉으로 찍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이고 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 많이 챙겨주세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네,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그리고 올해 마무리 행복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신곡 첫 솔로곡 마마도 조금 많이 들어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BNT 가족 월드 여러분, BNT 월드 가족 여러분,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마무리도 잘 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끝났는데. 그것만 하세요. BNT 월드 가족 여러분, 안녕. BNT 월드, 네. 안녕을 주세요. 네, 안녕해 주세요. 반말해도 돼요. 네. 갈게요. 마무리 인사만 더 하시면 돼요. 네. 레디, 큐. BNT 월드 가족 여러분, 안녕. 컷.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수고했습니다. 자, 니콜 씨 오늘 오전부터 함께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또 추웠고요. 오늘 눈 왔잖아요. 눈 왔어요. 오늘 함께했는데 의상도 굉장히 많이 갈아입고 굉장히 또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함께한 소감, 형식적인 거 말고 네. 좀 진짜 속마음을 한번. 저요? 제가 좀 산만해. 집이 좀 산만해요. 제가 음악도 많이 타서
나오는 음악 따라 많이 타고 좀 많이 변하기도 해서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자, 오늘 어쨌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한두 시간 동안 계속 함께해 주신 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니콜 양이 네, 채팅 여러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방금 멘트하는 것 보고 좀 이상했죠. 제가 원래 멘트만 하면 좀 정말 많이 긴장하는 타입이어서 그래도 여러분 제 화보 촬영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BNT 화보 촬영이었고요. 네, 제 스텝 유다샵에서도 너무 이쁘게 해주다. 네, 너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봐주세요. 많이 구입해주세요. 네. 끝. 다시. 네. 끝. 밝다. 참 좋다. 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죠. 대박. 최군님 원샷 나오게. 원샷 우리, 나오고 싶어요. 우리 이 여기에서도. 연말에 방송 대상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여기서도 해요. 2014 네. BJ 페스티벌이라고. BJ 페스티벌요? 네. 그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2014. 2014. 2014 BJ 페스티벌 파이팅! 와, 영어인데 힘들어하네 이제. 아니에요, 2014 한국말이에요. 아, 2014 한국말이구나. 아 맞네 맞네 맞네. 네, 전 이제 다음 그래요. 예능 스케줄 있어요. 예능 가요 또? 네. 야 좋네. 예능 가기 전에 이거 털었잖아. 최근에 뭐 개인기 같은 거 개발한 거 있어요? 개인기? 없어. 아 개인기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좋은데. 가이마 가이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털었. 예능 어디요? 아 JTBC 쪽에 있는 예능입니다. 네. 마녀 사냥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니콜 씨 보내드릴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 봬요. 감사합니다. 와주셨어요. LA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니요. LA는 감사합니다. LA는 안 해요 이런 거? 아, 난 안 했다. 또 봐요 용주야. 난 분명히 나 안 했던 말이야. 난 이러고. JTBC 또 예능을 갑니다. 아 정말 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데뷔하다 보니까 아, 예 되게 프로의식이 있고 화보 촬영하고 또 예능 가는 우리 니콜 씨를 위해서 다음에서 네이버에서 니콜 씨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예 마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마 I just begun 예.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먹방이라도 좀 하고 가야지 그치? 그거 안, just killed a man. 야, 그래도, 야, 1시 넘어가니까 쭉쭉 들어오시네. 그러니까. 아, 좀 오늘 시간이 일렀구나. 죄송해요. 녹방, 제 방으로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처음 방송했던 안무 연습실 영상도 유튜브에서, 최근 TV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3만에서 더 늘었고요. 또 애청자 우리 또 30만 분들 감사드립니다. 쭉쭉쭉 올라가도록 하고요. 니코 씨는 또 이제 예능을 하러 갑니다. JTBC로. 저도 예능을 하고 싶은데,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견디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아직 어리잖아. 그럼요. 뭐요? 부들부들 쇼? 재밌겠다. 부들부들 쇼 되게 재밌겠다. 아 니콜 양은 가수고 아이돌이고 또 저는 이제 또 개그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개그맨은 제가 봤을 때는 빛 보는 게 서른에서 서른다섯 가장 많이 빛을 보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한창 활동하고 있는 뭐 다들 뭐 상무형 서른일곱 뭐 유세윤 선배도 마찬가지고 장동민 선배는 38, 세호 형은 34인가? 예. 전현무 씨는 아나운서고. 예. 예.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예.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언제 뜨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라도 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안 뜨면 또 어떠냐? 이렇게 사는 삶도 나쁘지 않아 나는. 나쁘지 않아. 니콜도 만나지. 응? 나쁘지 않아.
어, 상무 형 37이죠. 예. 준이 형이랑 친구니까.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그럼 난 지금도 좋아. 아이 이렇게 날 따라주는 직원들 있지, 팬분들 있지, 여자친구 있지, 엄마 있지, 아빠 있지, 누나 있지, 삼촌 있지, 조카 있지, 어? 매형 있지. 어? 그럼요. 아, 저도 이제 갈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깐. 아, 알겠습니다. 교식 형님이랑 한번 술 한 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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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좋아하신다고. 아, 오늘 이 실장님도 뭐 실명을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교식이 형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NS윤지 때랑 뭐 예, 교식이 형님의 근데 또 이 연예계 한국 연예계가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 전 거성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박명수 선배님의 실장님과도 또 친분 있고 다들 알고 예. 하다가 예. 엊그저께 용감한 작가들에서 섭외가 왔어요. 저 고정 패널로 가자 섭외하는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제가 좀 비겁해서 예, 저도 양심이 있어서 용감하진 않아서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겁한 작가나 뭐 치졸한 작가들 뭐 이런 거 있으면 가려고 예, 했습니다. 예. 밥은 한번 먹기로 했어요. 용감한 기자들이구나. 아, 작가들이 아니구나. 아, 용감한 원크 벌써 한 83회 했다던데. 예. 자, 저희는 화장실 바로 두 번째 문. 화장실 갔다. 두 번째 문. 비데이 타임. JTBC 가세요. 정신 없으시죠? 애가 밝아서 근데 참 같이 있으면은 즐겁죠. 네. 아 근데 이 엔터 쪽 실장님들 뵈면 다들 비슷한 게 있어요. 다들 잘 되는 실장님도 그래 지금 좀 돼야 돼. 하지 마, 하지 마. 항상 낮은 자세로. 하지 마. 저희 여기서 인터뷰를 좀 해. 아 그래요? 조금만 이따 꺼지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카메라맨 화장님. 용주야 여기. 그래도 한국말도 많이 늘고 참 적극적이네. 아니요. 아 근데 역시 화장이 두꺼워서. 되게 늙어 보인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야 네가 늙어 보인다니 용준님. 늙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쁘다 예쁘다밖에 없는데 뭐. Welcome back. 아이 진짜 빨리 올라간다. 오빠가 저기 J-pop 알지 J-pop? 네. 재범이 형. 아 재범 씨. 네. 그분이랑 네. 친구야. 아 진짜? 그렇게 보면 돼. 아 실제 친구는 아니고 그냥. 아 나이 친구. 아 얼굴 본 적은 있지. 우리 군TV에 한번 나왔었어 또. 그러니까 혹시 나를 너무 이렇게 전현무 아저씨로 볼까봐. 아 그렇진 않아요. 나는 젊어요.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젊어요. 젊은 피. 그럼 예전부터 팬이었는데. 내 이름 알아요? 최근. 됐다. 나 지금 물어보네. 내 이름 아는지. 아 최 뭐더라 말. 자 우리 바이바이 타임. 바이바이 타임이고요. 예, 니콜 양은 또 인터뷰를 하고 또 우리 쪽 또 예능을 하러 가야 돼요. 예. 좋습니다. 자 가시죠. 네, 또 아, 봐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네. 24살한테 토닥토닥 당하니까 참 힘이 난다. 우쭈쭈쭈쭈. 예 좋다. 아빠, 아 오빠랑 갈게. 네. 아빠라 그랬네 내가 순간. 아, 갈게. 조심하세요. 네, 네, 잘했습니다. 네. 문이 이거냐? 아 히든싱어구나. 아니 안녕하세요. 아 히든싱어 좋지. 아닌데 히든싱어 끝났는데? 네. 다담수증의 시간 한번 잡아.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효리 누나는 제주도에 지금도 계시죠? 예. 야 제주도 생방해가지고 이효리 누나 집 가면 대박 나겠다. 최군님 여자한테 풋잡 받아본 적 있어요? 풋잡이 뭐야? 풋잡? 밥 먹어야지.
대쉬? 차 조심해라. BMW다. 치워버려, 치워버려. 아, 강남은 여자들이 BMW 많이 문다. 제가 순천 가면 한 다섯 대 있는데. 잠깐만 들어줄래? 배안 고프냐? 아이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언젠가 잘 돼서 BNT 한번. 네, 네. 파이팅. 네. 제가 잘 돼. 네, 네. 저, 네. 아, 씨, 잠바를 잠궈야 되는데. 참 연예계는 빈말 많아. 좋아. 맨날 같은 옷이네. 아, 딱 그만 좀 해라. 니는 나 그냥 당연히 한 솔직히 뭐 이 정도 입으면 그냥 평균이지. 옷을 뭐 사주고 얘기라던가. 야, 막말로 니는 뭐 맨날 바깥 입냐? 비싼 옷 입으면은 뭐 비싼 옷 입었다 허세 부린다 그러고, 어? 저렴한 거 입으면 좀 뭐, 뭐 신경 관리 좀 해라. 옷 똑같나? 맨날 뭐라 그랬어? 맨날!